신창시장인데요. 자, 우리가 헬멧을 나눠준 아이 가운데 바로 한 명이 이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 아이들이 예. 배달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과연 그 아이가 우리가 나눠준 그 월드컵 헬멧을 잘 쓰고 달리는지를 살며시 관찰 카메라로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름하여 하자하자 중간점검. 얘들아 잘 쓰고 있니? 월드컵 헬멧을 나눠준 그 아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해볼 그 첫 번째 아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린이 프리제이! 바로 이 학생! 저를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지금 정말 숨쉴터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다친 거예요? 환자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이바노 못 써야 된다는. 아, 하이바노 헬멧으로 고치는 거예요? 아, 그거 봤는데 저번 주에. 봤는데 저번 주에. 깜빡했어요. 저 주위에 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이 더 많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주위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억이 나죠? 네, 맞습니다. 아, 한 번만 해봐, 그것만 해봤지만 네. 박경림 씨랑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항상 그런 배달에서 길거리 뒷걸음도 나갔죠? 네. 이걸 하자하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알고 있어요? 네, 예.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배달 사람들에게 예. 헬멧이라고 정해줘야 되고 그들이 안전히 음식 사람들에게 주는 건 줄 확실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지금 우리 할 일은요. 네. 그 중국집 아저씨한테 가서 네. 촬영 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 우리한테 배달을 올 때 꼭 반드시 제아군이 배달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아군이 모르게 해야 돼요. 완전히 비밀을 지킬게요. 네. 오늘 할 일이 뭐라고요? 전 그 중국집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집으로 가고 그분들한테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뭘요? 뭘 부탁해요? 그냥 앞으로도 항상 헬멧 쓰도록. 아, 그렇습니다. 자, 사장님이 헬멧 지금 중간 정도 오늘 첫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다른 VJ들이 모두 휴가를 받는 바람에 네. 아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 차 예? 아 지금 정말 엄지대첩 직격으로 피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보내야 돼요. 네, 아쉬운 대로 빨리 자, 빨리 출동하세요. 네. 알았어요. 출동. 가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와봐요. 네, 네. 저기요. 네. 다른 건 좋은데 이 티 좀 벗고 갈래요? 이거 너무 티나요. 이거 다른 거 벗어요? 과연 저희가 씌워준 이 헬멧을 제약을 잘 쓰고 다니는지 주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아, 쓰고 다니는 건 다 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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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요. 예, 예. 송은아 씨요. 이은아. 정은아도 아니고. 혹시 이 헬멧 쓰고 다니는 친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많이 봤지요. 많이? 아니, 아니. 잠깐만 이 확실히 이 헬멧을 쓴다니 아, 이 헬멧 축구공 공 같이 생긴 거 네. 이건 얼마 못 봤어 얼마 아니 보기는 보셨어요? 보기는 봤는데 몇 명 못 봤어 이거는 아니 이 시장에서 이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시장에서 내가 못 본 것 같는데 이 시장에서 그럼 어디서 다른 보셨어요? 데서는 보고 다른 데서 저 대학로 쪽에 이 헬멧 쓴 친구 본 적 있으세요? 못 봤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 친구 본 적 있으세요? 네 산이 너무 큰데 얼굴 기억 모르세요? 봤다는 사람이 안 보여서 이게 비가 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아 여기 아저씨 세 분이 계신데 네, 혹시 이 주변에서요 이 헬멧 쓰고 다니는 친구 보신 적 있나요? 예? 여기 아 보셨어요? 네. 아침에 봤어 아침 아침에 오늘 아침에요? 저 스쿠터인가 그거 끌고 네. 이거 저 쓰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 헬멧이 특이해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내가 이상한 헬멧 쓰고 간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지. 쓰고 다녀요, 가실 때? 우리도 장사하고 맨날 그것만 관심 있게 못 보니까 예, 예, 맨날 예. 쓰고 다니는지 우리 모르는데 이건 헬멧이 특이하니까 오늘 보니 아침에 봤다고. 오늘 아침에 예. 사실 저희도 그게 예.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예. 제아 친구가 이거를 매일 쓰고 다니는지 오토바이 예. 탈 때마다 쓰는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치 근처 공원인데요. 지금 해가 진 데다가 날씨도 수상하고 이런 곳까지 배달을 올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 우리 재하가 헬멧을 쓰고 이곳에 중국 음식 배달을 올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소원이 은희 씨! 고구마 먹을게요! 무섭기보다 무섭습니다. 아니 왜 귀신 분장을 하고 기다려요? 아 왜냐면요 멀리서 혹시라도 재하가 보고 어? 소문이 있나네? 어? 주섬주섬 그때 헬멧을 쓸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을 한 겁니다. 정말 한번 들어볼까요? 주문을 할까요? 네. 네. 뭘로 할까요? 메뉴. 비싼 거 시켜도 되나요? 제작비 한계를 느끼면서 쟁반짜장 2인분으로 하죠. 자, 하자 하자 중간 점검. 네. 얘들아 잘 쓰고 있는 1편이죠? 나비양 특집으로. 어쩌다 거기가 나병 특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안 드셨죠? 네. 손주 해야 되나? 예, 안부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사장님. 예. 예, 저 송은인데요. 어, 잠깐만요. 예. 어, 예, 예, 예. 어, 긴장하시는 목소리 티 내시면 안 되고요. 예,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아, 웃으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주문받는 척 해주세요. 예, 예. 평소 하시던 대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아, 저희는 여기는 모든 준비가 다 됐고요. 재하가 눈치채지는 않았죠, 혹시? 예. 예, 전혀 모르고 있죠. 지금 퇴근할 시간이 넘었는데 혹시 불만을 표시하진 않던가요? 아직까지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쟁반짜장 2인분이요, 사장님. 예, 어르시죠. 여기가요, 신천 근린공원이거든요. 예. 예, 근린공원 그 계단 쭉 올라오셔가지고 벤치 있는 곳까지요. 예. 예,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재하분한테요. 까지 포기하지 말고 배달하고 오라고 예. 그 말씀만 꼭 좀 전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예. 부탁드려요. 예. 예. 자, 이제 자동이 상황이 뭘? 자, 어, 기둥이 갑자기 생겼네. 자, 위치로, 위치. 자, 어디야? 핸드폰 여기. 핸드폰. 핸드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예, 자, 저 어디로 가면 돼? 이쪽. 귀신. 저는 저 위에 올라가서 벤치에서 숨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저 나와 볼 때 빨리 주세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곧 나타날 텐데 자, 저 밑에 계단에 지금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찍냐 개미가 안 보여요. 송은희 씨! 거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조용해요. 저 역시도 헬멧을 날아준 그 받은 그 학생들은 헬멧을 쓰고 다닐지 참 그것이 궁금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 프로그램의 중간 점검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 불빛! 불빛이 보입니다. 우리 재하군이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와! 저쪽에서 지금 두 명이 꼬물꼬물 올라옵니다.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데요. 어! 오른쪽에! 오른쪽 손에 철가방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어! 어떡해! 짜장면 주고 가! 벗겨졌어요. 어두운 곳으로 배달 오기 무섭지 않았어요? 야, 무섭죠. 그래갖고 대꾸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겁이 많은 친구가 네. 어떻게 폭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오토바이 산소가고 오토바이랑 틀리죠. 너무 하나도 안 켜졌어요. 이상한 분위기 못 느꼈어요? 네? 눈치 못 챘어요? 낌새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아, 자꾸 배달을 저만 보내려고 그래요. 매일 그렇게 헬멧을 매일 쓰고 다니냐? 다녔어요? 예. 잘 넘었는데. 쓰고 다니는지 누나가 확인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예? 생각 못했죠? 어, 열심히 쓰고 다닌 것 같아요. 야, 여기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 뭐 쳐다봐서 좀 창피했다거나 알아보죠.
아, 알아봐요. 뭐라 그래? 이 헬멧 쓰고 네? 배달 다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막 신호등에 이렇게 있으면은 네. 어, 저기요. 이거 방송에서 나온 헬멧 아니에요. 저 헬멧 나왔었죠. 네. 그럼 아, 예, 맞다고. 예. 예. 기분이 어때요? 예, 좋긴 좋죠. 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예. 그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일단 나 막 신호위반 같은 것도 이제 못 하고. 그리고요. 못 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오토바이 타면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럼 그 이후로 방송 나가고 나서는 폭주 안 했어요? 예. 오토바이도 어. 팔고. 아, 오토바이 팔았어요? 팔았어요. 하자 하자 나가고 나서 예. 가장 틀려진 게 있다면 오토바이 탈 때 진짜 막 신호위반 같은 거 진짜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막. 네. 어, 사람이 없어도. 예, 막 헬멧 안 쓰고 다니는데 딱 와갖고 저기 헬멧 안 써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 헬멧 정말요? 안 쓰고 다녀봤어요? 네. 아, 정말요? 아, 그러니까. 배달 갈 때? 네, 몇 번 안 써봤는데요. 예. 그럴 때마다 이렇게 헬멧 안 쓰냐고 네. 말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아, 정말로? 네, 가끔 또 이제 한강에 바람 때로 어떻게 네. 또 갔을 때도 예. 어, 막 사람들이 헬멧 안 쓰고 다니냐고. 그래? 그럴 때마다 어때요, 예. 기분이? 예? 아, 진짜 쓰고 다녀야겠다, 이거. 어. 어,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저 아침 9시부터 9시. 거의 이제 하루 이렇게 12시간 정도 일하는데 일만 하네요. 네. 첫 월급 얼마 받았어요? 네? 첫 월급이요? 네. 어, 내일이 한 달째인데. 어, 내일이... 진짜요? 그 하자 하자 나오고 나서부터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돼가는 네. 거죠? 야 그때 왜 차돌못하면 어머니 속옷을 속옷 사드린다고 속옷을 그때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기억나죠? 아니 엄마 돈을 갖다 달린 그런 게 혹시라도 내가 번 돈인데 네. 엄마가 반려달라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까지 뭐 준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해갖고 이번에 그동안 그냥 오토바이만 타고 맨날 놀기만 하고 폭주나고 다녔는데 이제 오토바이도 팔았고 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내일 월급을 타거든요. 그 월급 타는 즉시 집에 가갖고 월급 갖다 드릴게요. 제2, 제3의 재학군 같은 친구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 오늘 네. 정말 그 송은이 씨 귀신된 보람이 있고 저 이렇게 비 다 맞으면서 네. 네. 제가 웬만해서 안경 안 벗는 사람인데 이 몰아치는 뒤에 저희는 또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그래도 또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곳으로 가서 아이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잘 쓰고 있니? 중간점검 대성공! 다리가 이게 한 번에 다친 상처 같진 않거든요? 한 번에 다쳤는데? 한 번에? 이거 한 번에 다친 상처예요? 네. 병원 가고? 네,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약 바르고 집에서 약 바르고 그냥 여기도 다 아까 그 이게 다칠 때 같이요? 이거 봐봐요 아우 손 봐봐 나중에 커서 여름에 반바지 입을 때마다 흉터 보면 속상할 텐데 괜찮겠어요? 다 알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하고 아니 왜 또 탈 생각나요? 심심하고 바람 쐬고 싶고 막 심심해요? 네. 학교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어요? 학교 그만 둔다 예? 학교 그만 둔다 언제까지 이렇게 탈 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아니 네.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아 무섭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왜 다치면서도 계속 오토바이를 타요? 다 뒤에 다 타고 막 그러니까요 네. 저 혼자 안 타면 좀 그래요 친구들이 다 타니까 타는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사고나 그래갖고요 타는 애들이 별로 없고 친구들이 다 이미 사고가 났어요? 네. 눈을 보면은 속눈썹이 길어서
여자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자 같다고. 이 머리카락으로 볼을 보호하지 말고요. 헬멧으로 얼굴을 보호하세요. 아시겠죠? 좀 큰 목소리로. 예. 남자답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 작아, 아직. 아, 소리 많이 들어. 한 번만. 약속할 수 있어요? 네. 걸치고 있으면 다리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 괜찮아요? 저기 원래 이게 좀 지탱할 때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쪽 다리가 이걸 올릴 거면 다리 길이도 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내내 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교는 언제 졸업했어요? 졸업 안 해요. 그만뒀어요. 언제 네? 그만뒀어요? 친구랑 학교 안 가서 집 나가서 네? 집 나가가지고 부모님이 학교 안 다닌다고 사고도 많이 나서 오토바이 타다가요. 네. 장난치다가 그래서 엄마가 매일 병원 입원하면 매일 밥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럴 때요. 한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오토바이 안 타면 되는데 이거 자꾸 이거 타야 돼. 나도 모르게 타니까요. 그럼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다면 가장 뭘 해보고 싶어요? 일단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친구 이마에 땀난데 다리 많이 힘들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내려볼까요? 네. 한결 낫죠? 동생 학생? 동생도 학교 안 다녀요? 학교 안 다녀요? 그러니까 동생도 혹시 나 영향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들죠.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많이 때려가지고 저를 무서워하거든요. 어, 때려요? 네. 동생을요?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못 하니까요. 동생이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동생을 불러서 때리거든요. 경서가 형처럼 오토바이 타지 말고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타지 말고 학교 그만 들고 이 앞으로 많이 신경 써야 하니까 빨리 좋은 자리 찾고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형님 많이 웃겨주세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거고요. 오늘따라 우리 엔딩 멘트가 네. 더욱 값진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이해와 사랑을. 대한민국 청소년 파이팅! 파이팅!